네, 저번 주에 한주 쉬었죠. 제가 사정 때문에 한주 쉬었는데 너무 한주 쉬니까 다시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물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죠. 그쵸. 59분 될때딱 들어오시고 이제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가 지금 이게 물이 아니라 이게 그거예요. 아, 그쵸. 중요해요. 지금 보이차를 먹는데 보이차가 지금 체지방 분해에 좋대요. 체지방 분해.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이렇게 항상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차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방송하다가 갈증도 해소되면서 체지방도 분해되고, 정말 좋아요. 오늘 먹방이랑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 항상 AI가 기반이 됐어요, 저는. 방송이 항상 그렇습니다. 먹방 요즘에 유명하죠. 맛있는 녀석들. 또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그거 보리차. 저도 보리차인 줄 알았는데 보이차예요. 요즘 보이차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그 체지방 분해에 탁월하대요. 근데 열심히 먹는데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한번 빠질 때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번 목차를 보시면, 제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 변화는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적용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아, 그래요? 아, 지금. 이게 목 감기가 살짝 왔는데 느끼하네요. 목소리는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또 AI 먹방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알죠? 귀차니즘. 귀찮은 거 해소해주는 AI. 제일 좋아요. 귀찮은 걸 해소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추천 과제. 항상 마지막은 추천 과제죠. 저희는 추천 과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현재 변화. 항상 말하죠. AI랑 빅데이터 기술. 제가 방송하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 보면 이게 그냥 그냥 말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다 점이에요. 근데 방송을 인공지능이죠. 그쵸. 참 조류독감. 옆에 제가 가로치고 이제 앞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도 요즘에, 그쵸. 항상 조류독감이랑 AI는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방송이 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준비된, 그쵸.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항상 말했던 플랫폼 사업이 있죠.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이게 그냥 현재의 변화. 현재는 AI, 그 다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 플랫폼 사업은 요즘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오. 처음에 AI 자율주행 적용 기술.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이에요. 여행 가보시면 되게 불편하죠. 캐리어 때문에. 저는 캐리어가 되게, 이렇게 짐쌀땐 되게 좋은데,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지금 바퀴가 또 캐리어가 이상해요. 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초콜릿이 땡기던데. 네. 그래서 초콜릿맛 나는 그 모카 초코를 먹었는데 좀 맹맹하더라고요. 네, 초콜릿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아, 노르크 패스. 전문 용어도 아시네요. 항상 노르팩스가 중요해요. 허를 찌르죠. 네. 이렇게 원래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 테슬라 있죠.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은 아니죠. 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가방이 이렇게 따라다니면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GPS를 이용해서 그 분실되는 거를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실이 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돼 있는 거예요. 배터리 뭐죠?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는 게 내장돼 있어요. 그 그냥 연결. 그쵸? 좋은 말씀입니다. 타고 다니는 캐리어도 있어요. 타고 다니는 캐리어. 시속이 15km인가? 좀 빨라요. 되게 빨라요. 그게 17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런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는 딱 가격이 다운됐을 때 그때 딱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9월부터 시판 된다는데 벌써 9월이죠? 네,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손목에 웨어러블 팔찌를 착용해서 위치를 추적을 한대요. 웨어러블. 손목. 좋아요. 멋도, 네. 디자인도 이쁘겠죠? 네. 자, 폭스바겐에서 만든 자율주행 유모차. 근데 이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 편하긴 하겠죠. 왜좀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애기가 탔는데? 갓난 애기?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시판 목적은 아니고요. 네, 홍보 영상이에요. 홍보 영상용으로 만들어져서 아이가 뒤에 유모차가 따라다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시판 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 유모차가 낫겠죠. 사람 앞에서. 그래야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손잡이를 밀 필요도 없이, 네.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봅니다. 조종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거는 센서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충돌 방지 센서도 있고. 그쵸. 저희가 만약에 운전을 할 때도 저희가 조종하는 거는 알아서 조종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참 좋은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대.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리모컨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다 없이. 네, 감사합니다. 연어패님 역시 이쯤 될때 제가 딱 이렇게 전환될 때. 말을 이렇게 전환하려고 할 때, 이때 딱 별풍선 주시는 거, 이거. 너무 심쿵, 네. 갈증이 나네요, 아우. 또 세례. 별풍선 세례. 이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별풍선님이? 별풍선님. 뭐라는 거야? 연합회님. 항상 주어는 연합회님입니다. 별풍선은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주시면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해요. 또 힘내서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커져요.
별풍선이 오면 초콜릿 초콜릿과 별풍선의 조화 기가 막힙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나온 그 휠체어죠. 자율주행 휠체어. 근데 이게 보통 지금 공항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죠. 힘들겠죠. 그때 앱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목적지를 찍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고, 사실 10개로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제가 오늘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어제. 공부를 틈틈이,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 핵심이 되는 내용, 찝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격스럽네요. 지금 카네다 공항에서는 그 내년 3월까지 실제 적용을 할 거고요. 지금 도쿄 올림픽 있죠? 좀 있으면. 3년 남았나요? 그 기회로 기술력을 자랑하려는 일본. 일본이 그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진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일본의 기술은 너무 뛰어납니다. 도쿄에 무인 로봇 호텔 아세요? 무인 로봇 호텔이랑 로봇 레스토랑 이렇게 있대요. 2020년까지는 1가구 1로봇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로봇이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이따가 귀차니즘 해소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로봇은 사람이 하는, 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변화랑 인공지능에 대해 하는 거. 전 너무 재밌어서 공부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관련 책도 읽는데 제가 또그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영상을 보거나 듣는 거로 많이 해요. 어쩐지 어렸을 때 수능 볼때그아좀 무섭죠. 하지만 이렇게 변하니까 저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되게 놀래요, 가끔. 저게 된다고? 저거는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실생활에 편리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또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거를 저희가 알아놓으면 그때 대비를 할수 있겠죠? 그쵸? 자. 참고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자꾸 만지작거리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안 좋은 습관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그 3주를 꾸준한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습관 말고 좋은 거를 습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자율주행 적용 기술. 이번엔 또 배달 로봇이에요. 로봇 청소기 같이 생겼죠? 바퀴가 6개요. 저도 안 좋은 습관이 많아요. 막 똑같은데 막 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살이 잘 빨개져요. 그 로봇이 인도 위를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고요. 목적지까지 배달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야쿠르트 아줌마가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야쿠르트도 이걸로 배달이 되겠죠.
야쿠르트 아줌마와의 정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엔 그런 것도 없겠어요. 네. 그 너무 빨리 가면 또 위험하죠. 시속 6km 정도로 그 반경 5km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15에서 30분 그 정도 내에 배달이 가능하고요. 뭐또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이나 그 우유 이런 거 배달시킬 때 가장 유용하겠죠. 그 지난 1월 달에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누가 덜렁 들고 가며 이거 역시 GPS 분실을 대비해서 다돼 있습니다. 장치가. 네. 저도 항상 찾아봅니다. 네. 찾아보는데 이거 봤을 땐 저라도 들고 갈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CCTV도 많아가지고 다 걸릴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원래 1월 달에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에 이렇게 파급이 됐는데, 그거 좋네요. 그 다음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봐서 지금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바퀴가 달렸으니까 차로 또 분류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인도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큐. 1 더하기 1은 귀요미 큐. 큐.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과 초콜릿. 오늘은 별풍선이나 초콜릿 꿈을 꿀것 같아요. 별이 막 하늘에 100개가 떠 있고 막. 여기 조명도 별 같네요. 자, 마지막 AI 자율주행 적용 기술입니다. 이거는 혹시 보셨나요? 암벽을 타고 가는데 드론이 날 찍는 거예요. 보통 암벽 타면서 위험하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론이 찍어주면 위험할 일은 없고 정말 편리하겠죠? 그러면서 저희 막 춤을 출때그 안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딱 드론이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저딱 특정 안무를 캡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전에 가격이 처음 시판됐을 때, 아니, 처음 나왔을 때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6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더 떨어지면 살려고요. 항상 전자제품은 떨어집니다. 네. 자. 먹방. 다음은 먹방이에요. 전 진짜 먹방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고기 잡는 영상이나 그쵸. 최고죠. 먹방 최고. 고기 잡는 영상. 그러니까 돼지나 소를 잡을 때 닭도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고 나면 또 한동안 못 먹다가 또 먹긴 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고기를 배양을 합니다. 자, 근데 맛도 똑같아요. 그냥 고기예요. 왜냐면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세포를 채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양을 시키죠. 처음에는 그 동물 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동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을 주입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점이 엄청나겠죠? 일단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 살생 그게 없어지겠고요. 네. 그 다음 불필요한 자원 소비 그게 또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또 네?
아니,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동물이 안 죽잖아요. 우리 불쌍한 동물들. 근데 무서워요. 저도 알면 알수록, 참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미트볼이랑 치킨, 그리고 오리고기 배양에 성공했대요. 뭐, 치킨은 닭이겠죠? 동물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안 무서운 거예요. 유명해요. 아, 유명한 게 아니라 유용해요. 그 IBM의 왓슨, 인공지능으로 요리하기. 자, 그 요리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제가 그 찾는 요리, 레시피, 그것 때문에 재료를 사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재료를, 그 레시피를 찾기 전에 중요한 거는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를 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사오죠. 근데 집에 있는 재료만 그 왓슨에 입력을 하면 그할수 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네. 마치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 셰프 같은 느낌이죠? 그 냉장고에 뭐 여러 가지 있는 재료 이런 거 칩니다. 그 치면 바로 요리들이 내가 할수 있는 요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갖고 항상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만드는데 그 재료비가 더 들어요. 재료비가 더 들어서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할수 있는 요리를 찾곤 했는데 섞어치게 저도 부대찌개 이것저것 막 넣어요. 그래서 찌개 말고도 여러 요리가 다 가능하다는 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연합회님 저, 네. 저랑 잘 통하시는데, 네. 섞어치게, 네, 저도 섞어치게 좋아해요. 막 섞어서 그냥. 아, 이거 저번에 그 연합회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귀차니즘, 육아를 할때 귀차니즘이 있죠. 아직 육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조카들만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있었으면 진짜 편하셨을 텐데, 부모님들. 네. 그 아기 침대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거고요. 그 아기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과 연결해서 어플을 보면 아이의 심박수, 호흡, 심박수가 호흡 뭐 비슷하죠? 뭐 체온 체크,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혹시 호흡이 맞습니다. 섞어치기를 안 넣네요. 한국이네. 섞어치기. 그 불규칙하거나 체온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바로 체크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귀여운 표정 있죠. 뒤척일 때 그런 거를 캡처를 해놔요. 움직임을 보고 캡처를 딱 해놔요. 그래서 그때 말했죠. 아버지가 또 목소리가 원격으로 들려요. 그 부부 둘이 또 식사를 할 때, 아기를 잠깐 놀 때도 좀 편하겠죠. 원래는 계속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갓난아기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고. 근데 또 아기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되죠. 근데 그것도 항상 그러기 힘드니까 이렇게 원격으로 나왔는데, 근데 문제점이 또 있대요. 항상 그 다음에는 더 괜찮은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3위가 가장 좋은데요. 그쵸, BJ 맘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주관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쵸. 아, 이거 저번에 연하페님 말해주신 거 그거 반영한 겁니다. 네, 귀차니즘에 딱 반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요. 아, 진짜요? 맞아요. 점점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게 퇴보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타이밍에 코가 간지러웠어요. 원격 조정, 그 어플로 뭐 에어컨을 끄거나 가스레인지 조정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때 가끔 에어컨을 밖에서 껐는데 집 들어오니까 켜져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또한 밖에서 더워서 원격으로 켰는데 집 들어오니까 안 켜져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아직은 감사합니다.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요. 귀찮을 때 부수적으로 딱 사용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허리를 딱 펴고. 감사합니다. 초콜릿 부자가 될것 같아요. 별 부자, 초콜릿 부자. 암브러쉬. 10초면 끝나는 양치질 기계. 멋있죠? 양치질이 10초면 끝나요. 자, 실리콘으로 됐어요, 소재가. 어떻게 3위 할 만한가요? 네. 제가 절대 지저분하던 게 아닙니다. 저는 양치를 3분, 333. 점심, 저녁, 33. 점심에는 한 2분, 1, 2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333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침, 저녁은 꼼꼼히 해줘야 돼요. 네. 치아 캡슐을 또 사용하고요. 하지만 제조사도 제품의 한계를 인정해요. 뭐 10초면 끝나긴 하지만 이게 아주 꼼꼼히 양치질한 효과만큼은 없고요. 각을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 아우, 능력자이십니다. 네. 이게 딱 그게 내 손놀림이 유연하면 이거는 물고 화장도 할수 있어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 광고에. 그 양치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너무 좋아요. 양치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 그냥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백화점이나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점심에 잠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뭐 1시간 점심시간 동안 좀 쉬시잖아요. 저도 알바해서 옛날에 알바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양치하는 시간도 뭔가 아까워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10분이 가요. 그럴 때한 번씩 쓰면 정말 좋겠죠. 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죠. 날 따라다니는 드론 정발. 아, 그쵸. 치아 그 캡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겉에 쪽에 캡슐과 같이 장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 있으면 10초면 바로 치약과 같이 양치가 됩니다. 이 실리콘이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여서 양치가 되는 원리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드론 양반. 저키봇, 저키봇.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혓바닥도 된대요. 혓바닥도. 근데 혓바닥은 사실 잘은 안 됩니다. 왜냐면 혓바닥이 전체가 닿는 게 아니라 이거 부분만 닿는 거라서 그냥 양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결을 위해서. 옆에 물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서 그 회사도 인정을 한것 같아요. 아, 자기 회사들도 양치질한 효과가 없대요. 근데 회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효과가 없겠어요. 나중에 더 좋은 거 개발해서 그냥 한 30초 정도 혓바닥까지 되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를 따라다니는 드론 쟁반. 이걸 만든 분이 그 육포를 너무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육포를 먹고 싶어서 만들었대요. 드론. 저는 그냥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전 남자들은 뭐 가방을 안 들고 다니잖아. 뭐 화장실 가서 뭐 그냥 작은 일을 볼때 핸드폰이랑 지갑이 불편해요. 그럴 때 잠깐 올려놓을 때가 필요한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드론이 또 소음이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참 불편해서 이게 지금 AI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급변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은 있는데 그게 다 부수적인 것 자체를 보완이 다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완전히 출시가 되겠죠. 상용화 되고. 근데 그럼 좀 무서워요. 기계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래 개어주는 로봇 폴디메이트. 저는 뭐 빨래를 대충 개서 잘 귀찮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꼼꼼하게 살림 잘하시는 분들 각을 딱딱 맞춰야 되죠. 딱딱 맞춰서 옛날에 뭐 박스 갖다가 빨래 개는 거 하나 있었던데 이거는 12개까지 빨래를 걸수 있고요. 그리고 한 10초? 소요 시간이 10초고 그리고 주름을 펴주는 스팀 기능도 있대요. 지금은 약 100만 원.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비싸죠. 가격이 내리면 사야 돼요. 부유한 계층들은 바로 사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뭐 빨래가 필요 없는 티셔츠 2주 동안 안 빨아도 되는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양말, 속옷 다 나온대요. 그쵸? 제가 내부를 잠깐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규격에 딱 맞고요. 안에 들어가서 팔부터 이렇게 접혀요. 근데 너무 깔끔해요. 스팀 기능도 포함돼가지고 그 내부 기술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했나 봐요. 제 생각도 그 기술력이면 1위 할것 같습니다. 귀차니즘. 영상이요? 이게 제가 영상을 제가 AI를 많이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인터넷에서 키고 하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합회님 몇개뭐 기다리시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대충 개나 봐요. 마이크 또 쳤네요. 가만 있어. 추천 과제. 저게 캐릭터가 깜찍하네요. 연합편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장난도 장난치시면서 기분 좋게 해주시고. 식빵. 식빵이 그 식빵이군요. 식빵이 왜 나왔지 하고 있었는데. 아재 개그를 좀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씩 할게요. 지금 아직 다섯 번째니까 그런 걸막 하면 안 돼요. 조신하게. 추천 과제. 마지막 추천 과제입니다. 아쉽죠. 아쉬워요. 마지막 순서 추천 과제. 추천 과제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늘리면 기업까지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화면 맞추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2017년도 세계 인류 상품
및 생산 기업 선정 계획 공고, 세계 인류 상품. 와. 지금 구분을 보면 현재 세계 인류 상품 조건이 있어요. 선정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는 조건이고요. 그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불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면 되고요.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불 이상이면 돼요. 그 선정되면 지금 좋아요. 선정되면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대단한 세계 인류 그 생산 기업이면 전 받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자세히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류 기업이면 그에 맞는 역시 감사합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역시 항상 방송을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우수제조. 그렇군요. 우수제조 기술센터 과제에서 우수 가산점을 받는군요. 우선 가산점.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추천 과제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몇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5년에 25억? 와, 엄청나네요. 1년에 5억? 아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세계 인류 상품. 인류 상품이에요. 자, 절대 몰라서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 읽어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25일 금요일부터 9월 25일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아니요, 지금 방송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더 신경을 쓸 겁니다. 추천 과제를 완전히 숙지하고,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더그 추천 과제를 중점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다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더? 벌써 방송한 지 40분이 됐나요?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아니요.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제 마무리 멘트는 5분이기 때문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항상 저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코테라 TV가 중점이 돼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변화를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방송 드릴 거고요. 처음 말했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점 같지만 방송을 꾸준히 보다 보면 그게 연결이 될 거예요. 저도 더 발전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추천 과제를 더 신경을 써서 다음 주에 알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근데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게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점점 내려가네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오개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